okay to meet me at the front line. I've got cold feet, winter drives me wild. 다홍아, 거기서 뭐 해? 다홍, 지금 집을 좀 청소하려고 해요. 저 발뮤다를 진짜 오랜만에 꺼냈거든요. 원래는 전자레인지 겸 오븐 겸 에어프라이어가 있는데 좀 시원찮아요. 그래서 다시 꺼냈습니다. 하나씩 껴줍니다. 헉, 벌써 맛있겠다. 찢어진 거 아까워. 하웅아. 아, 쟤 절로 들어갔어. 아! 너 말고! 너 아래 있어.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드나봐. 쟤도 들어가. 못 나오는 거 아니지? 근데 왜 안 나와? 있어서. 나와, 제발, 빨리. 나온다, 나온다.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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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어이구 오고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나왔어 야 너 뭔지 야 너 미쳤다 샤워해 아 진짜 아웅아 다웅이 안 들어가게 해줄래? 다웅이 못 들어가나? 다웅이는 뚱뚱해서 아 진짜 어 그렇지 나 안 찍었나봐 너무 정신없다 이렇게 밥이랑 같이 먹어도 잘 맞아요 난 소스 필요 없네 그냥 배추가 달지 알배추라 그런가봐 사무실에 왔습니다 여기도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굉장하죠? 그래도 달라진 게 있어요 짜란 거울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울이 생겼어요 오늘은 따로 촬영 안 하는 날이라서 그냥 가볍게 듀젤리 쿠션 바르고 그리고 옷은 완전 편하게 입고 나갔습니다 위에는 이거 폴로 셔츠인데 이거 올릴 때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사이즈 보여요? 보여? 그리고 신발은 요거 새로 게시했는데 뉴발란스 새로 샀는데 엄청 편해요 여기가 저희 편집방입니다 와 사무실 이사하고 아직까지 정리를 잘 못했어요 제가 겨울에는 진짜 기운을 못 차리는 타입이에요 되게 우울해하기도 하고 무기력해지는데 이제 날씨가 풀려서 그런지 좀 기운을 차렸어요 봄 정도 때부터 다시 운동 식단을 되게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이제 3년 차 되니까 나의 패턴을 알았어 그래서 다시 운동 열심히 할 겸 여러분들이 뭘 궁금해 하시는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스토리에 올리니까 식단을 진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체지방 줄일 때랑 체지방을 그냥 유지할 때랑 이 식단법이 좀 다릅니다. 지금 저는 딱히 감량기는 아니고요. 그냥 적당히 유지하려고 하는 식단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3년째 운동이랑 좀 식단 이렇게 병행을 하다 보니까 클린한 식단과 일반식을 같이 이렇게 섞어 먹으면서 먹더라도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도 액상 과당, 뭐 과자, 디저트 이런 것들은 진짜 많이 조심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아마 보시면은 되게 저런 것도 잘 먹네 하는 그런 식단일 텐데 아예 다이어트 한다고 갑자기 막 식단을 확 바꿔버리는 건 진짜 좀 무리가 있거든요.
갑자기 약간 세상에 낙이 없어지잖아요. 점차 건강식에 물들어가고 싶은 그런 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은 저처럼 유지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나머지 편집 좀 하다가 점심을 먹겠습니다. 여기 지난번에 왔는데 너무 맛있어서 또 왔어요. 일하다가 맞다 오늘 6시 PT인데 하고 지금 뛰쳐나왔습니다. 심지어 지금 집에도 못 들려가지고 운동복도 없이 입은 그대로 운동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운동복이 없어. 케이블 라인을 다리에 걸 거예요. 아 거기서 사이드 쪽으로 옆으로 사이드로 땡기는 네. 거예요? 엉덩이 좋아요. 근데 가볍지만 이거 너무 좋다. 집에다가 두고 싶어요. 그냥 사이드로 계속 차는 거보다 발꿈치 살짝 당겨놓고 뒤꿈치 라인을 다시 후 그렇지 차근차근 후 앤 후 앤 그렇죠 후 세, 앞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 자연스럽게 후 일곱 여덟 길게 들이마시고 아홉 두 개만 더 할게요 천천히 버티고 하나 여섯 땅 일곱 여기까지 차주세요 우와. 여덟 여기까지 그렇지 아홉 버티고 열 배에 힘 꽉 주고 천천히 무릎 접을 때 시작 하나 밸런스 팔 업 하면서 후 그렇죠 왼발 다시 둘 차근차근 해도 돼요 아까 충분히 할 수 있어 둘 팔 펴고 업 후 확실히 무게가 또 있죠? 둘 그렇죠 청바지 입고 셋 청바지 늘어야겠어 후 네 앤 푸시 버텨주고 오른팔 좀 넓게 다섯 그렇지 자세 좋아 일곱 훌 들이마시고 여덟 얘들아 너네 진짜 귀엽다 그러고 둘이 자고 있었어? 졸려 졸려 잘 잤어요 귀여워 일라. 알았어, 알았어. 엉거 떼자. 네. 좋아. 엄마가 뭘 두고 와서 차에 갔다 와야 돼. 다시 엄마 갔다 올게. 응? 엄마 차에 갔다 올게. 배고픈데 남편이 아직 집에 안 왔네요? 남편이랑 같이 밥 먹을 생각이어가지고 일단 프로틴으로 살짝 배만 채워놓으려고요. 얍. 얍. 아, 제대로네. 아래 숙주도 있어. 아까랑 같은 거지만 아래 숙주가 1층, 배추가 2층, 위에 청경채 그리고 고기 이렇게 해서 아예 편백찜 스타일이야. 아, 편백찜. 짜잔. 와 진짜 맛있었다. 제가 먹어본 다이어트식 중에 제일 맛있어. 집에서 한 것 중에. 진짜 간단한데 제일 맛있어. 아 일어나기 싫다 일어나서 봤는데 60만이 됐어요 짜란 60만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기염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촬영을 하러 가봐
줘요. 알았어, 알았어. 너무 맛있어. 오늘 날씨가 더운지 추운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진짜 오락가락한데 13도? 아, 13도에 니트는 좀 더울까? 어떡해요? 짠! 이렇게 갈아입었어요. 요즘에 잘 먹고 있는 프로틴 파우더가 있는데 아침에 귀찮을 때는 그냥 프로틴 파우더 휘리릭 타서 먹고 나가거든요. 솔직히 아침을 챙겨 먹는 게 더 좋기는 해요. 근데 아침에 뭐 챙기기 너무 귀찮기도 하고 지금은 제가 너무 막 고양이들이랑 민기적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져서 빨리 사무실에 가봐야 되거든요. 그래도 아예 공복보다는 이런 식으로 뭐라도 챙겨 먹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점심때 입 터지지 않아요. 요즘에는 이 트루아렉스에서 나온 리치 프로틴을 엄청 잘 먹고 있어요. 이게 초코맛이기는 한데 깔끔한 초코맛이에요. 많이 달지 않고 깔끔하고 느끼하지 않고 미끄덩거리지 않는 초코맛. 게다가 성분도 진짜 깔끔해요. 이런 프로틴 파우더 먹다 보면은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거나 당이 좀 많은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또 단백질 파우더 특유의 미끄덩한 맛을 잡으려고 그런지 자꾸 달게 만드는데 너무 단 거를 매일매일 먹다 보면은 물리고 느끼하고 질리더라고요. 근데 요 리치 프로틴은 물에 타 먹으면 엄청 깔끔하고 약간 고소한 그런 초코맛이고 우유에 타 먹으면 진짜 부드러운 초코맛이에요. 단맛이 과하지 않아서 누가 먹어도 맛있어 할 만한 그런 프로틴 파우더입니다. 운동 후에 마시거나 그냥 좀 가볍게 마시고 싶을 때는 물에 타먹기도 하는데 이렇게 공복에 마실 때는 조금 더 포만감을 위해서 우유에 타서 마시고 있어요. 근데 저는 유당불내증이 좀 있어서 그냥 우유에 마시면은 배 부글부글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소화가 잘 되는 우유에 타서 마시고 있고 식단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할 때는 아몬드 브리즈에 많이 타서 마시기도 해요. 제가 유당불내증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리치 프로틴이 100%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유당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스틱포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어디 넣고 다니기도 되게 좋고요. 한 포에 95칼로리 정도로 완전 저칼로리예요. 운동하니까 아무래도 칼로리 신경 쓰면서 먹게 되는데 한 포에 100칼로리도 안 되니까 부담이 없이 먹기 좋습니다. 아마 우유 200에서 250ml 정도 넣으면 칼로리가 한 120, 150칼로리 정도 돼요. 우유, 리치 프로틴 합쳐도 250칼로리 이하라서 진짜 가볍게 마시기 좋아요. 이렇게 대충 흔들어주고 마시면 되는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합성 첨가물도 없고요. 설탕도 0%라서 식단할 때 특히 마시기 좋아요. 제가 당 조절하는 식단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설탕을 좀 주의하는 편인데 설탕이 0이에요. 여기 보면은 식물성 단백질 20g이나 들어있거든요. 단백질도 꽤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탄수화물이 딱 7g 들어있기 때문에 저탄고지 식단 하시는 분들 혹은 저처럼 저탄고백 이런 식단 하시는 분들 탄수화물 조절하는 분들이 마시기에도 괜찮습니다. 저희 편집자님이 채식을 하시거든요. 근데 100%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추천드리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편집자님한테도 영업을 완료했고요. 심지어 유당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채식하시는 분들, 저처럼 유당불내증 있는 분들 편하게 마실 수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 편집을 했습니다. 오늘의 인트로. 이따가 올릴 영상이에요. 렌더링 되는 거 기다리면서 코랄 핫걸 메이크업을 오늘 하고 싶어가지고 코랄 핫걸 컬러를 발랐습니다. 점심을 먹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너무 배고프다. 편집하면서 아 빨리 밥 먹고 싶은데 안 끝나네 하고 있었는데 1시 22분이에요. 하니까 이제 8시예요. 삼계탕을 먹으러 왔어요.
오늘 60만 됐고 열일했으니까. 아까 그리고 맛없었어. 맛있겠다. 떡국이가 맛있나봐요. 다들 많이 드시네요. 어, 그래요? 저희 술은 괜찮아요. 아, 저희, 아, 네, 괜찮아요. 네. 이건 뭐예요? 괜찮은데, 수정관. 아, 감사합니다. 와우. 완전 보양식 아니야? 내일 아침에 먹고 나가. 어? 너무 배고플까 그럼? 뭐가 뭐가? 내일 아침에? 응. 아, 괜찮지. 밥 먹고 가면. 내일 아침에 스프랑 빵도 있는데. 그거 먹어야 되는데. 오. 나와줄래? 어우, 마지막까지 안 나와. 뭔데? 됐다. 오늘 같이 먹을 빵. 단촐한 아침. 너무 생겼어. 와우. 네, 마담주에서 시킨 짭짜리 토마토인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원래는 과일 선물 세트에 들어있던 걸 먹었는데 맛있어서 요것만 따로 시켰습니다. 요 카페마마스 스프다? 아, 그래? 응. 살짝 매콤하긴 한데. 야? 요렇게 입었습니다. 남편이 오늘 공연을 해요. 배틀리즈 오버라는 춤 행사에 갈 건데 거기 가려고 지금 오늘 막 편집 미친 듯이 하다가 준비를 하다가 막 정신없이 가위에 손까지 쑤셔가면서 진짜 정신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편집자님도 그런 거 보는 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같이 갈 예정입니다. 짠. 한없이 찍어내는데. 왔습니다. 와, 영상을 오늘 올리고 싶은데 아직 편집을 다 못 끝내서 좀 일찍 돌아왔습니다. 너무 배고프고 아까도 제가 점심을 못 먹고 출발을 해서 보이세요? 단백질 쉐이크 대충 막 빠르게 호두닥 사먹고 막 뛰쳐나갔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배고파 미치겠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계란찜에 밥 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냥 계란 찜죽 같은 거 하려고요. 계란보다 한 요 정도? 물을 많이 너무 많이 부었나? 소금 액젓을 넣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액젓을 참기름 반 공기짜리 라이트한 밥을 사둔 게 있거든요. 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0분 돌립니다. 어, 다홍아. 짜란. 다 됐습니다. 여기에 저는 고춧가루를 좋아하기. 이건 아니잖아? 좀 덜어냈어요. 진짜 어이없죠. 이거를 먹어보면은 맛있어요. 이걸 먹으면서 편집을 하고 오늘 12시 전에 업로드하는 게 목표예요. 오늘 아침에는 남편이 요 애호박 계란 부침이라고 해야 될까? 전이라고 해야 될까? 을 해줬어요.
맛있다. 이거 둘이서 먹으면 부족하지 않을까? 토마토 먹자. 짭짜리 토마토까지 잘라주셨습니다. 아? 너가 좋아하는 냄새야? 오빠 밥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어제 저희 편집자님도 행사 늦게까지 보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그냥 재택으로 변경하기로 했어요. 시켰어요. 그냥 해먹기 귀찮아서. 마나올라나라는 곳인데 되게 자주 시켜먹는 곳이에요. 제 거는 이 카프레제 샌드위치를 시켰는데 너무 맛있게 생겼어. 실제로도 맛있어요. 여기 샌드위치 제가 모든 메뉴를 다 시켜먹었는데 뭘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진짜 띠용띠용. 그 베주아 크로켓 직구했던 게 와서 너무 신나서 수축필름을 가위로 뜯다가 좀 깊게 쑤셔졌나 봐요. 상처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손끝 감각이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그 손끝 신경 말단이 살짝 손상된 것 같다고. 아웅아, 엄마 어떡하지? 너 앉아있는 자세가 좀 웃기다? 아웅, 엄마 머리 감겨줘. 엄마 머리 감겨줘. 그러고 보니 지금 몸 상태를 보여드리지 않았네요. 지금 요런 상태입니다. 계속 식단은 지금 제가 먹고 있는 것처럼 먹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비시즌이라서 선명하지 않은 편이에요. 운동을 요즘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산소하고 운동하면은 저절로 더 스킨이 얇아지면서 잘 보입니다. 너무 단촐하죠? 지금 급하게 편집해야 되는 게 생겨가지고 편집하다 보니까 워킹 수업을 가야 되는데 끼니를 놓쳤어요. 워킹 수업 갔다가 운동도 갔다 올 거거든요? 그러려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공복에 가게 생겨서 그러면 또 안 되거든요. 너무 먹은 게 없으면은 운동하는 의미가 없어져요. 근육이 생기질 않아.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챙겨 먹으려고 계란찜 했고요. 요거는 올리브 참치캔입니다. 얘는 잡곡밥인데 이렇게 반 공기 있는 거 급하게 뜯었어요.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52kg 정도대 몸무게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몸무게가 많이 안 나가는 분들은 생각보다 근육량 늘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육량을 늘리려면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을 적절히 먹어줘야 되는데 사실 한국인 식단을 생각해보면 거의 대부분 탄수화물 위주라서 단백질 생겨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프로틴 쉐이크 같은 걸 먹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운동하고 나서 그 보람이 있게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단백질을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그 양을 채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운동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프로틴 파우더 같은 거 챙겨 먹고 있는데 확실히 프로틴을 챙겨 먹으면 근육량이 더 잘 느는 느낌이긴 해요. 아무튼 운동했으니까 요거 위치 프로틴 또 챙겨 먹어줄 건데요. 저는 아까 저녁 어차피 간편하게 먹었으니까 그냥 운동 끝나고 물에 좀 간단하게 타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우유에 타 먹으면 진짜 꼬숩고 맛있거든요? 이렇게 우유에 타서 마시더라도 아주 깔끔한 초코맛이라서 맛있어요. 밍밍하지 않아요. 우유에 타 먹을 때 저는 좀 포만감을 위해서 250ml 정도에 타 먹고 물에 타 먹을 때는 그냥 200ml 정도에 타서 조금 더 진하게 먹는 편이에요. 요런 프로틴은 웬만하면 운동하고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는 먹어주는 게 좋다고 듣기는 했는데 운동 끝나고 웬만하면 바로 먹으려고 해요. 진짜 그냥 물에 타 마셔도 뭔가 그 고소한 맛이 있어. 근데 여러분 이 트루아렉스가 클리오 자회사 브랜드인 거 알고 계시나요? 저 심심할 때 그냥 제품 상자 같은 거 읽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멍 때릴 때 그냥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마시면서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주 클리오 라이프 케어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오? 내가 아는 클리오? 이랬는데 그 클리오가 맞아요. 진짜 클리오 자회사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희 편집자님한테도 말씀드렸더니 놀라시더라고요. 클리오의 자회사입니다. 제가 클리오랑 연이 살짝 있잖아요. 이게 초코맛 너무 맛있는데 맛이 한 가지 뿐이어서 좀 다양한 맛을 그래도 한 두세 가지 더 만들어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슬쩍 말씀드려보려고. 이게 식물성 단백질에 유당도 없고 설탕도 0%고 진짜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다른 맛, 조금 더 저는 미숫가루 맛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맛들 좀 나와주면 좋겠어요. 이런 프로틴들 맛없고 질려서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드립니다. 요 트루아렉스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대들을 위해서 댓글 이벤트를 또 열어주셨거든요. 구독자 댓글 이벤트도 참여해주시고 한번 더보기란에 링크도 살짝 구경 부탁드립니다. 여기 오게 아주 해운대 같아. 아 국물. 아우 좋다. 와 더현대에서 집에 오자마자 지금 옷 갈아입고 운동 갑니다. 어? 이게 뭐야? 에이 급하게 갈아입다가 립 못 온다 봐요. 이게 뭐야? 안 지워져. 참나.
원래 찍어진 거. X. X. 그 다음에. 빈봉. 빈봉. 15개, 8세트. 타서 오늘은 프로틴을 마셔줄 게. 샤옹아! 샤옹? 가렸어! 귀여워. 샤옹아. 엄마랑 여기 앉아서 이거 마시자. 오! 무셔! 무셔.